다니는 분들 중에 1시간 다니면 여기를 1시간 반에 돌아보는 것 자체가 무리여서 최대한 네, 이거는 제가 했는데요. 선생님들이 전부 한복이 다 있어요. 제가 오전에 그 선생님들 할 때 시간이 너무 탈퇴해서 시대라든지 고려 시대 때 여기는 저녁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저기는 잠깐 그리스도교가 처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이 이렇게 앞으로 풀려 나왔죠. 그래서 잘 안 지내죠. 항상 따로 봅니다. 이걸 준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예요. 준산이 물 숫자 바다의 자를 새겨서 거기다 끼워놨어요. 일종의 화제막이죠. 전주 경비전 진전의 화제막이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저 앞에 튀어나온 지붕이 이렇게 있다면 지붕 바로 아래 빨간 판이 있고 이거 단풍판입니다.